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렉 브레이든의 절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책 전체 내용의 핵심은 잊혀진 고대인들의 기도 방법과 성경의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기도 방법의 공통점은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느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느낌 안에 존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그렉 브레이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고요. 오늘은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고대의 전통이 언급한 아름다움과 기도의 힘은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나바호 인디언의 지혜는 바깥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랑 사이의 관계를 깨닫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상처와 지혜와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대개는 전혀 뜻하지 않은 기묘한 관계를 통해서 긴밀하게 연관되기 마련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으면 자신의 감정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고 고통이 클수록 감정의 농도는 짙어집니다.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상처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팀 로렌스는 상처가 클수록 용서로부터 얻는 혜택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상처는 선택에 따르는 형벌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통에서는 사랑의 힘을 세상을 묶는 접착제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를 둘러보면 도저히 합리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밥벌이를 하고 때로는 상실의 고통을 겪으며 끝내 목숨을 잃기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구실 아래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서슴없이 죽이고 인간을 지구상에서 아예 말살하려 든 사람들 곁에서 과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지내던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는 상실의 고통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어떤 별에 어떤 생명체도 겪지 말았으면 하는 끔찍한 질병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괴로운데 과연 앞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의 사랑은 사랑을 초월하는 역경과 시련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인생은 묻지만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큰 목소리로 할 수 있어! 라고 외치세요.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든 그저 삶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가든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사랑은 우리를 이끄는 힘이며 가장 쓰라린 인생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고대인들은 삶 속에 녹아흐르는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쓰라린 상처를 가장 큰 지혜로 바꾸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상처를 지혜로 바꿀까요? 상처와 지혜는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의 일부로서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경험을 해석하는 마음 가짐에 따라 생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순환 과정상의 초점 역시 바뀌게 됩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것을 부정하고 싶거나 도망치거나 어떻게든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싶을 때는 그 감정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비롯된 상처이든
상처를 치유된 지혜의 형태로 변형시키는 힘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고통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양의 과학은 고대인들이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했던 그 진리를 재발견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리 주변의 세상이 살아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세상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감정들을 투영하는 양자망인 것입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와 세계 평화의 양상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믿음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믿음과 세상의 경험 사이에 이러한 관계는 이제 21세기 최신 이론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감사와 공감과 사랑 같은 생명 친화적인 감정들은 저혈압이나 좋은 호르몬의 분비 혹은 면역력 강화와 같은 건강에 이로운 조건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여움과 미움, 질투, 분노와 같은 생명에 해로운 감정들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촉진합니다. 바로 이런 원리에서 강력한 창조의 힘을 이해하는 칠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찾아다니던 구루지 F는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외딴 곳의 수도원에 이르렀을 때 마음속에 강력한 힘을 일깨울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으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대의 마음 안에서 그 무엇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그 힘을 얻을 때까지 이곳에 계십시오 라고 그의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 힘은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과 지혜와 공감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평범한 시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축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를 뛰어넘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처는 사랑의 능력을 확인하는 바로미터이고 사랑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지탱하는 뿌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사랑의 힘을 믿고 상처를 뛰어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